우리 잭슨이는 여기 미용실의 마스코트입니다.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나는 너를 만져도 되지만 너는 나를 만지면 안 돼. 여자아이고 3살? 잭러스의 테리어입니다. 우리 잭슨이는 여기 미용실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냥 여기 앉혀놓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꽤 많아요.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진짜 꼬리 치면서 막 좋아서 반기거든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친형이 있는데 이제 분양샵에서 이제 아픈 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그걸 네가 키워라. 탈장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탈장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600g에서 와서 위험하니까 1kg 좀 넘었을 때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죠? 치료는 잘 됐고요. 다행이다. 만져봐도 돼? 안 돼. 손 조심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어. 미용실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아지네. 아,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물거든요. 약간 나는 너를 만져도 되지만 너는 나를 만지면 안 돼. 야, 조심해. 지금 완전 눈 마주쳤어. 엄마. 굳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앉혀놓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괜찮으세요? 네. 훈련소도 잠깐 보내봤었고 그리고 사람 불러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매장으로 사람 불러서도 해봤었고 유치원은 이제 사회성 길러주고 싶어서 강아지들이랑 사회성 그것도 이제 유치원 1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잭슨. 만져도 돼요? 만지면 안 돼. 그쵸, 이 문제네. 근데 모든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무는 거예요? 그쵸, 만지면. 만지려고. 네, 만지려고 이렇게 손이 다. 지금 막 이래! 한번 만져볼게요. 잭슨아. 잭슨아. 너 만지는데 왜 그래?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옆에 있는 보호자님들 가만히 계시라고 해주세요.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아저씨가. 아저씨가. 걔한테 많이 물려봤어. 앉아. 와. 사료 먹어봐. 그래, 먹어. 나랑 친해지면 이런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 형님, 이게 뭐냐면 마스코트 독이라고 하는 개들이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만져대요. 그런 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만지는 경험들을 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친구 움직임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은 또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제 여기에서 뭐 냄새들이 날 테니까 얼마나 나겠어요? 맞아.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막 번잡스럽게 귀찮게 막 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킥보드를 애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것만 하신다 그러고 대부분 여기에서 생활하시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친구한테는 되게 힘든 삶이죠. 사실은. 맞아요. 왜 아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얘한테 맞춰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주말에는 얘를 데리고 무조건 나가고 어디 가고 뭐 애견 펜션에도 놀러 가고 쉬는 날에는 산책을 나가고 이게 맞는데 아기가 생기고부터는 거기에 시간을 좀 쪼개야 되는 게 쉬는 날에는 아기한테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 저녁 때 잠깐 나가서 산책하던 것도 아기를 봐야 되고 뭐 쉬는 날에도 아기를 봐야 되고 약간 뭐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더 지켜야 될 생각이 솔직히 생긴 말해서 핑계가 아니에요. 저도 애기 저도 제가 우리 개들한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준이가 앉아 우리 애들 준이가 앉아 미안하다 야 준이 재우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야 얘가 안 잔다 야 시간 야 아유 시간이 아유 어떻게 이럴 때가 많아요. 쉬는 날 뭐 쉬는 날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뭐 일하지 않는 네. 일하지 않는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아기랑 있어야 되니까 이제 사실 반려견을 반려하면서 아기를 기른다는 게 특히나 또 그런 환경이 도와줘야 돼요. 물론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더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좀 적어요. 지금 줄 한번 매볼까요? 오케이 줄 제가 예 잡아볼까요? 지금 이렇게 줄 매면 이렇게 낑낑거리는 거죠? 네. 산책을 매번 하면 줄 매도 나가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너무 간절히 산책을 하고 싶으니까 줄 매면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 산책을 하려고 네. 산책을 하면은 얘가 다른 개들한테 너무 또 막 공격적이고 너무 짖고 그래서 다른 개들한테? 네 주변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산책을 못하게 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이거 엄청 땡기네. 당길 때마다 아마 좀 끌려가주면 네. 지금처럼 신나게 당겨요. 네. 네, 지금도요. 지금 얘가 이거 놀라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좀 얘 당기면은 좀 끌려가줬다. 네, 지금도 보시면 개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얘가 당기는 거를 제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안 딸려가준 것 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저쪽에 개가 하나 있네.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에이, 너 왜 그래? 그냥 걷는 거야. 너 화나지? 막 뛰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모든 게 다 화가 나지? 지금 보세요. 호흡도 급부고 꼬리도 치고 몸도 부르부르부르 떨고 있죠. 우리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화나 있잖아요. 어디서 수작이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 톤과 매너에
반려견이 만족하고 따를 수 있게 걷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너무 너무 멋지게 생긴 개인데. 봤어. 그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지즘이 지즘도 많이 줄고.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이 친구는 개를 보면 막 달려들어요. 짖고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처럼 얌전한 강아지 될 거예요. 제 느낌에 잭 러셀이야? 근데 성격이 저래?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저런 성격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개들은 자기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다라는 뜻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집을 자기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때 뭐 밀쳐주세요, 보호자님. 그때 뭐 밀쳐주세요, 보호자님. 밀쳐해줘야지 다리를 빼면은 안 돼요. 보호자님, 근데 좀 서있기. 서있기 해주시면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네. 응? 한 발짝 가까이 갈까요? 잘하셨어요. 가까이 갈까요? 가까이 갈게요. 잘하세요? 가까이 갈까요? 제가 카페 느낌이 좋지 않냐? 어떤 느낌이 좋지 않냐면 이 친구가 라고 하는 건 그냥 장난이고 놀이에 생각이 안 났다라는 느낌으로 보호자님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가 들려지다 보니까 화도 변환되고 있어요. 가까이 갔거든요. 보세요. 꼬리가 요동치죠? 근데 반기는 개들은 엉덩이까지 같이 움직여요. 근데 몸통은 간단한데 꼬리만 흔드는 건 경계나 대립이나 화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런 행동을 하죠. 가까이 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입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이거는 경고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경고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내 위에서 놀고 있었네. 보호자님, 너무 실례하지만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네.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됐어요.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도 없을 거니까. 한 걸음 가까이 갈까요? 네. 네가 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집은 나의 집이야. 너는 내려가, 소파에서. 소파, 걔들 같은 소파, 우리 걔들 소파에 못 올라와. 아주 올라가면 작살나, 걔. 소파에 털이 다 묻어가지고 그 비싼 소파를 자식놈 새끼도 올라가. 갑자기 흥분했네. 한 걸음 더 가까이 갈까요? 잘하셨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까요? 잘하셨어요. 그냥 계속 몰아야 돼. 조심 이제 앉을 때까지. 잘하셨어요. 내려온다. 네. 어머나? 어머나? 내려올까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가까이 갈게요. 기다리세요. 가까이 갈까요? 오. 집어라, 집어라. 오. 이 교육의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는 이 친구가 시무룩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포기. 그렇지. 저기에서 가서 그냥 아주 치근하게 일로 와서 보세요. 아주 치근하게 저런 표정을 주면서 엎드려 있거든요. 네. 이게 난감하네. 난감하네. 자, 그러면 아기가 이 친구를 만지고 싶어하는 거 알아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강렬한 욕구거든요. 모든 애기들이 그래요. 이거 3살 돼야 조금씩 알아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하고 애기하고 단둘이 있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얘 표정은 그거는 수틀리면 네. 난 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우리 보호자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잭순아, 지금 우리 아기가 많이 움직일 시간이니까 잠깐 캔넬 들어가 있어. 하우스 하고 문 닫아요.
간식을 이 친구는 앞으로 어디에서 간식 먹을 수 있냐면 이 캔넬 안에서만 간식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간식 몇 번 여기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도 말 걸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다 가둬야 돼. 이제 조금 오래 해야 된다. 네. 뭐 몇 시간 해야 돼. 어휴, 너무 바쁜 네. 시간이야. 네. 그럴 때에는 이걸 잠깐 안에다 놓고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뼈 하나 주고 문 잠그고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도 여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보호자님 저기서 똑똑 한번 해볼까요? 보호자님 똑똑 소리가 나면 이 친구 이름 부르고 하우스 할까? 네. 하우스라고 해볼게요. 시작. 하우스. 잭슨? 하우스 할까? 잭슨, 하우스. 우와. 네? 간다. 똑똑 소리 나. 손줄 놓고 기다려. 기다려. 손바닥 보여주고 기다려. 기다려. 이건 좋아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간식 줄게요. 그 다음에 이리 와. 잭슨 이리 와. 좋아요. 아까 저 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근데 훨씬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 잭슨아 많이 사랑한다.